이맘때만 되면 전 티라미수가 땡겨요. 먹고 힘내기 좋은 티라미수. 보통의 티라미수보다 당을 줄인 키토 티라미수 만들어 볼게요. 싱싱한 노른자 2개, 설탕 네치제를 조금 섞고 따뜻한 우유를 부어서 젓다가 냄비에 옮겨주세요. 옥수수 전분 한 티스푼 넣고 걸쭉해지도록 저으며 졸여요. 간단하게 완성된 커스터드 크림. 냉장고에 넣고 충분히 식힐게요. 그리고 티라미수 바닥에 보통 레이디핑거를 사용하는데 그 대신에 다이어트에 좋은 통밀 크래커 과자를 사용했어요. 지퍼백에 넣고 잘게 부숴주세요. 갖고 계신 용기 사용하시고 부순 통밀 크래커를 충분히 깔고 커피를 내려서 에스프레소 2샷 그리고 물 살짝 추가해서 크래커라 단맛이 부족해서 설탕 대체제 조금 넣고 잘 섞어요. 잘 식힌 커피를 크래커 위에 부어요. 충분히 부어요. 그리고 치즈는 고소한 마스카포네 치즈 풀어주시고 아까 식힌 커스터드 크림을 넣고 섞어서 잠시 옆에 두고 차가운 생크림을 휘핑할게요. 설탕 대체제 30g 넣고 휘핑해요. 그래서 아까 크림에다가 넣고 잘 섞어요. 맛있는 크림이 완성되었어요. 이 크림을 듬뿍 올려요. 윗면이 평평해지도록 정리해 주시고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 솔솔 뿌려요. 이제 선물용 용기에도 담고 스티커도 붙였어요. 이렇게 두 개 나와요. 티라미수의 맛은 유지하면서 당은 낮췄어요. 저탄수 디저트. 조금씩 먹으면 지혜로운 디저트 생활이 가능해요. 하루가 피곤하시다면 이거 먹고 기운내봐요.